자, 정선군 고안읍 금대봉 밑에 금문동이라는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자, 금문동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계속해서 한번 우리 강사님을 따라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당이 조성된 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영덕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자연재생에너지 영덕풍력발전소 단지를 지금 금대봉 아래 두문동 두문불술하다의 그 두문동 주민들께서 지금 견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구경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분은 금대봉 밑에 1, 2, 두문동 1, 2, 4. 우리 1, 2를 빛내주시는 우리 멋진 스사모님. 막 벗네요. 왜 벗고 계세요? 벗지 마세요. 여기 옛날에 그 저 우리 드라마에 그 박선장 그 나온 것 같은데 그 저 최불암이 나온 거 영덕 영덕 그죠? 많이 나왔어. 우리 일반에 인물이 많습니다. 여기 저 잘생긴 사나이 여기 강구. 와, 강구. 자, 정선군 고한읍 그 금대봉 밑에 주민들께서 지금 선진지 견학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진지 앞서가는 동네를 보고 배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제발 찍지 마. 요 어깨 넓은 잘생긴 아저씨를 찍어야 돼. 이게 다 올린 거 아니고 잘된 그림 만 이래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400개를 올렸다니까. 두문동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태백 두문동 정확하게 말해요. 태백 두문동. 근데 이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 의미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장 사모님이나 읍사무소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쁜 사람이. 난도 없어요. 있어? 난도 읍사무소나 이제 머리. 아니, 아니 며느님을 나 읍사무소 직원인 줄 알았다. 두문동 담당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알아. 옆에가 서 있을까봐. 이장은 참 진짜. 공무원인 걸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미인을 낚았어? 공무원이가. 응? 어요, 속인 거 아니야 혹시? 우리 동네가 멋있는 동네고 최고고 뭐 이러면서 속인 것 같은데. 느낌이 사모님. 저 이사왔어요, 여기. 저쪽에, 저쪽에. 어디에 우리 사모님? 경상도에요? 삼척이에요. 에? 삼척? 삼척? 삼척 대학이 다닐 때 낚았구만. 이게 참, 나. 고한이 참 두문 볼 줄 하고, 두문동 옛날에 고려시대 때 여러분 저게, 이성계가 쿠데타 해가지고 들고 엎었을 때. 그 나는, 저, 충신은 이 도인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두문동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문동, 원래 두문동은 개성 동북쪽 70여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승계가 쿠데타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이러니까, 군자는 부임금을 성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숨어든 저 곳이 두문동이 되겠습니다. 소두문동, 대두문동. 우리 마을 이장님, 사모님. 와. 양반 초원에서 엄청난 그 문화유적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제가 또 안내 드릴게요. 예. 예. 우리 해설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오! 앞으로 우리 동네 발전기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또 인력으로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오, 이거. 야, 우리 동네에 힘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와, 니 대단하다. 네, 두문동. 야, 여러분, 두문동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구대탈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 국가전복을 했는데, 충신부리군, 저 충신은 부임금을 성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문동으로 숨어들게 됐습니다. 아, 이분 지금 고생이 많으시네 지금. 아이고,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힘을 내고 계시네요. 아, 선풍기라고 해서 우리 저 두문동, 아, 예, 선풍기라고, 선풍기 미남. 아, 좋습니다. 어디 한, 오, 여기 여러분, 여기 저 선풍기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인력으로 밟고 있는 자전거의 어떤 발전. 조금만 더 밟아봐요. 아,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여러분. 체력이 약하네요. 자, 계속 이분 지금 길을 따라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영덕. 영덕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이거 누르면 발전이 됩니까? 누르면 제가 볼 때 발전이 됩니다. 이게 전기가 생산되는 것 같은데요. 살짝 눌러주면 전기 발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은 우리 마을 분역 회장님. 와. 근데 이거는 움직여, 이거 볼까? 움직였다, 상태. 아, 대형률로. 누르고 밟으면은 발전이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대형률로. 아, 열로, 대형만. 그러니까, 빛으로 차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밟으신 게 아니고 태양광으로? 아니, 요게 지금 발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 요 빛으로 지금 기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영덕, 경상북도 영덕. 잘 비춰야지. 저건 저것이 가자. 아까 내가 전조를 잘 해야 돼. 절이 가는 것 같은데, 절이, 절이. 자, 금대봉 밑에 사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호기심으로다가 지금 열심히 지금 도장하고 계시네요. 자, 잘생긴 아저씨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거울이면 안 돼. 자, 저쪽에 빛을 쪼이면은 그 빛에 의해서 발전을 한다, 뭐 간단하게 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광, 어떤 광, 빛에 의해서 지금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섰다. 어, 간다. 이야,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을 주민들의 뒤를 따라서 한번 계속 한번 취재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어디로 갔어요? 계속. 자,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뭐하고 계십니까? 뭘요?
아 싫어 체험하고 있어. 아 아니 근데 저거 쏘면은 뭐 어떻게? 바람 나오니까 돌아가네. 아 그래요? 우리 미모의 사모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뭐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람으로 이거 네. 날개 돌아가는 거. 아 네. 바람으로? 네. 풍력 그런 말은 풍력. 네. 아하. 자 바람을 풍력으로 지금 저 풍차가 지금 도는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이거 어디 갔어? 사람들. 응? 자, 경상북도 영덕 선진지 견학. 자 풍력 발전소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 외지인들의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시설을 지금 흘러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깥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풍력 발전기가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팽팽. 아, 보시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없는 줄 알고 보시고. 영덕 풀전 풍력 발전기. 자, 계속 한번 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쪽에 도깨비가 알기에는 저 크게 보이는 것이 10메가와트, 작게 보이는 것이 5메가와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메가와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고 10메가와트는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도깨비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태백에는 네, 바람의 언덕 풍력 발전소, 영덕에는 영덕 해안가에 있는 풍력 발전소. 자, 지금 태풍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최소 5메가와트, 최대 10메가와트. 10메가와트는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고 5메가와트는 대략 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력 영덕의 풍력 발전단지 지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청성군 고한읍 금대봉 아래 두문동 마을이 있는데 두문동 마을 주민들께서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팽팽 소리를 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계속 한번 견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나?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을 한번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영덕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의 에너지를 충족시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변에 바람만 불면은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에너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도깨비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원자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자연에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 자연 친화적 에너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그러나 도깨비 생각에는 원자력도 한동안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영덕군 풍력발전단지의 선진지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문동 금대봉 아래. 내거 찍어가지고 내인데 카톡 보내줘. 응? 형수, 응. 저기 뭐나 저게 내가 응. 한백산 도깨비 치면 응. 다 나온다니까. 아니 내한테다 저거 저게 응. 이거 이따 번호 올려줘. 그럼 응. 내가 카톡을 볼 수 있어. 알았어요. 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쁜 형수 알았어요. 자, 영덕 풍력 발전 단지의 전경을 지금. 주민들께서 지금 견학을 하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바람만 불면 발전이 되는, 영덕 풍력 발전소. 자, 지금 우리, 금대봉 아래, 두문동 주민들께서 지금 견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석탄을 떼서 발전을 하고 LNG를 떼서 발전을 하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래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래 에너지 풍력, 태양력, 조력.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풍력이나 자연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 안 갑니다. 아니, 빨리 사진 찍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빨리 찍어주세요. 빨리 와. 찍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지? 빨리 와. 빨리 켜요. 사진 달려요. 빨리 켜요. 자, 2017년 9월 17일. 금대봉하 구문동 마을 우리 저 주민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오셨습니다. 자, 우리 부녀 회장님께서 액션을 강하게 한번 보여주고 계시네요. 아이고, 참. 우리 이번 이 이벤트에 부녀 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서 지금 저 액션을 취하시는 분은 우리 마을 이장님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이장님 사모님.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를 마치고 우리 버스에 승차 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 자,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체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쪽에 태백에도 바람의 언덕에 그 발전기가 한 20여 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영덕 해안가의 발전기는 50여 대가 설치되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이러한 그 발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좀 더 버리고 자연 친화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